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효창공원. 공원을 찾는 사람들 중 이곳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가로이 걷는 이 땅은 100년 전 누군가의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효창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애국 선열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효창공원은 일본 군부대의 불법 주둔을 시작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기 시작했고 본래의 역사성과 규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했고 백범 김구 선생의 뜻으로 독립선열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묘에서 시작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독립선열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 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효창공원은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독립역사공원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에선 8인의 독립선열의 영혼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애국단원 윤봉길, 금정청년의 이봉창,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백정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이동영, 중앙감찰위원장 차리석,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장 조성환,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상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김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름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다양한 여가시설이 있는 효창공원엔 8인의 독립선열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효창공원에 함께 발걸음하는 건 어떨까요?